다음은 이제 이 폰멜, 폰멜 특징을 저 보면, 이거 굉장히 파괴력이 강합니다. 그 후지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이렇게 쐐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물 완전 뭐 뭉겨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폰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. 수건 같은 경우에는 폰멜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 아주 뭐 납작하게 플랫하게 특별한 각이 없이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쓰는 거 아무리 쳐봐야 뭐 특별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. 하지만 프로디 폰멜은 아주 무섭죠. 아주 뭐 걸레를 만들어 버리네요. 그래서 폰멜의 활용도에서는 확실히 프로디가 유리합니다. 이렇게 쐐기처럼 뾰족한 이런 프로디지의 폰명태가 더 유리하겠죠. 한 번에 그냥 뗄 수 있으니까. 물론 뭐 S1도 충분히 뒷면에 이 폰멜로 유리를 뗄 수 있겠지만, 아주 두꺼운 유리라든가 강성이 있는 그런 유리를 뗄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이 폰멜 구조상. 그래서 폰멜로 따진다면, 폰멜의 기능성만 따진다고 하면 사실 프로디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. 이번에 한번 돌을 한번 깨보겠습니다. 이건 돌도 꽤 좀 더 다르죠. 요거를 S1이 깨보고, 요거를 더 두꺼운 돌을 프로디지가 한번 깨보겠습니다. 이것도 꽤 두꺼운 거, 손 한 마디, 검지 한 마디 정도. 고개를 이런 거 할 때 고개를 친 방향 반대로 하셔야 돼요. 뭐 충분히 유리 정도를 깨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. 2.5cm 정도, 2.5에서 3cm 정도 된 돌. 큰 뭐 무리 없이 깼습니다. 여기 조금 걱정되는데, 좀 두껍네. 그래도 프로디지를 한번. 뭐 너무 두꺼워서 안 될 것 같고요. 이거 안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, 지금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충격을 그대로 땅에 흡수해버립니다. 그래서 같은 시험 조건을 하죠. 아까 깼던 프로디지로 돌로 다시 한번 이게 좀 커야 됩니다. 이게 길이가 짧아질수록 이제 힘이 더 힘이 깰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. 지금 같은 경우는 깨지는 바람에 밑에가 물러서 지금 돌을 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돌 자체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. 이거 불싯돌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돌이에요.
흙이 많이 들어있네, 보이네. 맞지. 깨보고 증명하고 싶은데, 일단 뭐,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오히려 더 펌멜 성능은, 프로듀스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. 충분히, 이런 돌은 지금 받침만 잘 되어진다면,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역시, 받침만 좋으면 뭐, 오히려 더 좁은 면적의 돌도, 이 쐐기 같은 형태 펌멜이 쪼개볼 수 있습니다. 펌멜 면에서는 뭐, 프로듀스 승리입니다.